아우 시원해.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실개천입니다. 아주 이쁜 실개천이 착 있는데요. 자, 오늘 매물은 이 실개천을 바로 접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바로 여기 뒤편에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우, 전 물놀이나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어우,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 진짜 많네. 좌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쪽에 여기가 이제 실개천이죠? 개천. 자, 위쪽에서 보시면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자, 보시면 좌측에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죠? 오늘 매물은 일단 여기입니다. 네. 기존의 주택들은 조금 이제 입주하신 지가 한 1, 2년 돼가고요. 우리 매물은 최근에 건축이 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도로 있죠? 네, 아스팔트 도로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실개천 끼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컷으로 또 계속 안내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에서 본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일단 여기고요. 그리고 제가 앞쪽에 브리핑 해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실개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컷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컷은 좀 더 가까이에서 본 컷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앞쪽에 보시면 텃밭들 잘 가꾸고 계신 게 확인되실 거예요. 주위의 분들, 우리도 여기 텃밭 잘 가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종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현장에서 또 어떤 수목들이 있는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자, 이쪽이 거실입니다. 거실 앞쪽에서 전망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 욕실입니다. 2층 욕실인데요. 또 2층 욕실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컷으로 경계를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주차 공간, 여기 주차 공간 다 주차하실 수 있어요. 차량 한 3대, 4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경계부터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쭉 이어집니다. 네, 요렇게. 모두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현관, 대문 들어가실 수 있겠고요. 또 이쪽으로 또 들어오실 수 있는 현관 또 대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데크, 네, 고급 자재로 된 여기 데크에 있고요. 텃밭 이렇게 가꾸시면 됩니다. 옆집들 보세요. 텃밭 잘 가꾸어 놓으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개천 가시고요. 자, 오늘 매물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이 진입로가 되겠는데요. 도로는 충분히 두 대가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편에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경계 이미 항공 영상에서도 체크해 드렸습니다만 일자로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주차는 뭐 충분히 두 대, 세 대까지도 주차는 가능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쭉 이동을 해 볼게요. 오늘 매물 외관부터 경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철제 대문이 있습니다. 이 철제 대문을 통과하게 되면 지금 밑에 아래쪽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제자리를 다 잡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수도가 있습니다. 여기 수도는요, 그 지하수입니다. 각 호마다 관정을 뚫어서 이렇게 개인 관정이라 보시면 돼요. 지하수 이용해서 물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작물들 또 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쭉 가볼게요. 작물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그 돌배나무입니다. 이전에 이쪽이 그 조경수들 이제 그 농원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걸로 사용을 했던 곳이라서 나무들이 아주 좋은 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세한 건 오른쪽에 우리 PD님이 넣어주실 거예요.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매물 한번 일단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징크 소재로 일부가 좀 되어 있죠. 요즘 나오는 신소재입니다. 잘 희지도 않고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창이 자그마한 것들이 많죠. 나중에 제가 내부 보여드릴 때 특징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이제 그 데크가요, 반킬라이 목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그 희지도 않고 또 튼튼하게 관리 잘 됩니다. 색깔이 이제 쭉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데크 쪽은 제가 한쪽 서 볼게요. 이렇게 쭉 되는데, 자, 이 샷은 조금 잠시 뒤에 제가 그 내부 거실에서 보여드리는 샷이 더 이쁠 듯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옆쪽 경계는 이렇게 펜스로 쭉 됩니다. 자, 한번 이동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내부에는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자, 오늘 매물의 난방은 LPG 가스로 합니다. LPG 가스로 하고, 그 다음에 취사는 물론 인덕션으로 합니다만, 여기 이제 그 가스통은 대형으로 나중에 원하시면 다 바꿔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일러, 네, LPG 가스 보일러 확인되실 거고요. 깔끔하게 관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 뒤편, 네, 말씀드렸던 아까 그 공간이 되겠고요. 뒤편 보시면 산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배산임수라 그래서 뒤쪽은 산, 앞쪽은 이제 천이 있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가서 텃밭 쪽과 아래쪽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전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여지는 게, 여기 보통 이제 물이, 이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면 이 자갈 위쪽에 물이 고이고, 이렇게 또 돌을 밟고 지나다니는, 옛날에 그 징금다리처럼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 외국에 보면 이런 정원들 아주 잘 돼 있는데, 물이 좀 더 있으면 이게 빛을 발합니다. 자, 조금 더 아래 가볼게요. 자, 여기 아래쪽은 이제 텃밭으로 가꾸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옆집들 보시면 텃밭들 잘 가꿔져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마음껏 가꾸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단풍나무도 있고, 자,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그곳이죠.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아, 진짜 물고기 많아요. 네. 어우, 저기 물고기 지나가는 거. 잠자리도 많고요. 자, 여기 물이 막 진짜 실개천 흘러가네요. 물소리를 조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쪽으로 조금 가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리시죠?
아주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자, 여기 이 실개천을 우리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사촌분들도 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 여기만 와서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물소리만으로도 힐링이 될 듯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터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금 보시는 앞쪽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과 왼쪽에 화이트로 된 대형 신발장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오른쪽과 함께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 딱 보시면 판가름 나실 것 같은데 안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환하죠? 예. 천정도 꽤 높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바닥과 벽면 전체가 화이트 톤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입니다. 자,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과 거의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 되어 있는데, 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오른쪽이 거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아주 시원하게 되어 있는 잘 빠진 구조의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 냉장고 뒷자리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아주 커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요 조그만 문 있죠? 이쪽에 욕실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이제 손님들 오시거나 하면 아래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입구 쪽 바로 옆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조금 이따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문 오른쪽으로 하시면 이제 2층 복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1층에 이제 그럼 방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방이 하나고요. 욕실은 두 개, 그리고 주방, 거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쪽 보시면 등이 이제 그 원형으로 해서 매립등으로 쫙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여기는 시스템 냉 난방기입니다. 두 가지 다 동시에 되는, 네, 25평형을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면적 넉넉한 용량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가장자리로 보시면 이렇게 또 무드 등으로 쭉 해놓으셨죠? 자, 네. 주방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특징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아래쪽 보시면 강마루인데요. 네. 화이트로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고급 자재로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 지금 제 바로 앞쪽에 보시면 세로 형태로 길게 창이 나 있는데, 창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가 이제 TV월 되겠고, 자, 창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뭐 전망 한번 쭉 보시죠. 멀리 산 쪽 전망 하늘, 그리고 단풍나무까지 해서 색깔이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조화롭습니다. 사시사철 이 그 앞쪽 전망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창호가 있는데요. 여기 창호는 독일제 창호입니다. 독일제 창호인데, 상호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열시면 열리나요? 이게 또 잘 못 여는 거 아닌가요? 아, 열리네. 열려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방충망 보시면 이 방충망이 이렇게 흔들려요. 여기 애기들 만져도 잘 찢어지지 않고요. 자, 이렇게 열립니다.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요, 방충망이. 자, 그리고 앞쪽으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창호는 삼중창의 독일제 수입 제품으로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주방을 볼 텐데요. 주방 여기 일단 보시면 D자 형태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특징이 뒤쪽에 또 창이 있어서 멀리까지 또 이렇게 전망, 푸른 산과 하늘이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특징이 하나가 개수대가 두 개가 있어요. 개수대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 개수대는 이쪽에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쪽 개수대는 이제 저쪽에서, 반대쪽 거실 쪽에서 사용을 할 때, 예, 편리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인덕션이 들어와 있고요. 아래 위 상하부, 그 벽 쪽에 타일하고 거의 색깔이 똑같죠? 예,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특징 또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죠.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이제 발 넣고 식탁으로, 예, 식탁으로 이게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중간에 끊어져 있지 않고요. 옆으로 쭉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크게 싱크대 주방 가구로 크게 사용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식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앞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쪽이 아까 제가 다용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일러실이 바깥에 있고요. 여기 이제 다용도실로 만들어놨습니다.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여기 뭐 김치냉장고나 이런 거 넣어도 되겠고요. 세탁기 두 대 충분히 들어가네요. 자, 이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특징이 여기 바닥 있죠. 오늘 매물의 그 욕실들은 다용도실 포함해서 모두 다 바닥 난방이 되고 있다라는 거 특징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에 또 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룸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크기지는 않습니다만 손님들이나 1층에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깔끔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들어가 볼게요. 자, 안방이 아까 말씀드렸죠. 천정이 꽤 높아요. 천정 높이가.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창이 가로로 해서 쭉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창호는 수입 독일제라는 거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쪽에 이제 그 오픈형 다용도 드레스룸이 되겠습니다. 오픈형 드레스룸인데 뭐 문을 좀 다셔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오픈해 놓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쪽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예, 욕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안방 욕실이 되겠는데 안방 욕실이 있다 보니 샤워 부스도 있고요. 예,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창이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보호가 되면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서 충분히 그 가치가 있어요. 근데 대신 하늘하고 초록초록한 요거 보면서 샤워하실 수 있도록, 네, 그 공간을 위쪽에다 빼놓으셨습니다. 괜찮네요. 자, 등이 이쁘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간에 보시면 이쪽 공간이 또 하나 있죠. 자, 이쪽 공간 이제 일부러 등을 빼놓으셨는데 요거 이제 여기 좀 높이가 큰 키가 큰 나무들 올려놓고 라이트를 비추면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자, 여기도 아주 고급 자재, 예, 고급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덜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일단 좋습니다. 예, 아주 솔직히 묵직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 난간에 그 유리로 딱 메워 놓으셨어요. 일단 뭐 좁아 보이진 않죠. 당연히 투과가 되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보호하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걸 좀 더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올라왔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공간이 좀 개방적이다는 느낌 좀 드실 거예요. 쭉 한번 보세요, 일단. 자, 위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 여기 벽면 뒤편 보시면 이쪽은
가족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욕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맞은편에. 그리고 2층에 여기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이 두 개. 그래서 방 둘, 가족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작은 거실처럼 또 공간이 하나 또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쁘죠? 여기다가 이제 뭐 화분 같은 거 올려놓으면 또 좋을 듯 하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 여기 수납 공간인데, 오른쪽은 이제 그, 예, 배관함이 되겠습니다. 배관함을 이렇게 또 가려놓으셨어요. 괜찮네요. 자, 옆으로 좀 이동을 해서 보여드릴까요? 방부터 볼게요, 그러면. 자, 이쪽 방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작지 않습니다, 규모. 네. 그리고요, 그, 이쪽으로 오시면 똑같은데 역상으로 반대 방향으로 된 게 하나 또 있어요. 자, 확인되시죠?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TV나 이런 거 설치하셔서 보셔도 좋고요. 빔을 아래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설치를 해서 프로젝터 설치해서 빔 또 해서 영화나 이런 거 보시기도 좋을 듯합니다. 반대편으로 설치를 하셔도 좋고요. 공간이 나오니까 일단 요거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유리로 해놓은 거 있죠. 네, 이게 마음에 들어요. 자, 음악 듣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여기 이제 가족룸인데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면 아주 좋아할 만한 공간이에요. 자, 위에 이제 천창이죠. 하늘창이 있고요. 자, 개폐가 다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높이도 낮지 않아요.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하고 천창하고 열어놓으면 마탕기는 아주 잘 됩니다. 서재 공간으로도 괜찮고요. 네, 어린 자녀분들 놀이 공간으로도 괜찮고요. 자, 이쪽에 욕실이 하나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욕실이 아주 큽니다. 자, 여기 특징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 욕실이 제일 커요. 자, 수전 공간도 크고요. 화이트와 블랙으로 포인트가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여기 욕조가 있는데요. 자, 여기 욕조에서 자, 보시면 여러분 바깥쪽, 예, 욕조에서 바깥쪽 보시면서 먼 산 보시면서 또 샤워하실 수 있고요. 아, 몸 푹 담그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창도 크게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건너편이나 이쪽에서 전혀 뭐 저희 내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놓고. 씻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저기 현관 입구에 보시면 전체 그 소등할 수 있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도 저런 거 많이 돼 있죠. 그거 스위치, 전체 소등 스위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 좀 짓게요.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경기도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쁜 실개천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요. 텃밭,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텃밭을 편하게 만드셔도 좋겠고요. 자, 화이트 컬러의 넓은 거실과 주방. 이것만으로도 아주 뭐 전원 생활하시기에는 딱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뭐, 양평역이나 이런 거 다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불편함 없이 거주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매물 이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편하게 여러분들은 또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까지 인사드렸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